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카라 허영지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미리 얘기 드린 것처럼 저의 최애곡 플리를 공개하는 날이거든요. 추운 이 겨울 꽁꽁 언 몸과 마음을 싹 녹여줄 노래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박수! 자, 그럼 이제 영지의 윈터 러브 플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내 팬심이에요. November Rain. 11월에 비라는 제목부터가 너무 시적이게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그냥 제 잔나비 너무 좋아해서 그래. 이어서 겨울 취향 TMI 해보겠습니다. 겨울이니까 또 여러분 먹는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간식 취향 얘기 갑니다. 최북면? 붕어빵 말고 그 땅콩 호두과자 그게 맛있어. 근데 최북면 한번 해볼게요. 한 3개 4개? 요즘에 좀 붕어빵이 작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땅콩 호두과자 몇 개까지 가능? 저는 두 봉지 가능이에요. 쌉 가능. 진짜 누군가 말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내일 무대 의상만 입지 않는다면 호빵 갑니다. 팥, 피자, 야채 선택은 하나, 둘, 셋. 팥! 아유, 팥이죠 여러분.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쭉 쪼개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 고구마 먹을 때 이거 하나만 먹을 수 있대요. 우유 대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이거에 빠져가지고 고구마에 김치 올려 먹는 거에 김치를 고구마 하나 요만큼 먹는데 거의 한 포기를 먹더라고요, 제가 김치를. 이렇게 먹으면 다음날 몸이 너무 아파요, 부어서. 너무 짜서. 고구마 요만큼에 김치를 이렇게 얹어서 먹으니까 네, 맛은 있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구마가 이용당한 거죠, 그냥. 김치를 먹기 위해서 고구마를 먹은 거죠. 자, 추운 겨울이에요. 그럴 때 영지가 딱 한잔하고 싶은 것은 와인 대 맥주 대 사케. 너무 고민되는데. 저 이거 플레이리스트 넣는 것보다 고민되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좀 무드 있게 와인? 잘 참았다 영재. 아, 좋아하는 와인. 저 좋아하는 와인 있어요 여러분. 저 내추럴 와인 좋아해요. 그리고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도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처음부터 저희가 와인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와인은 조금 떡떠름하고 달지 않은 포도를 뭔가 이렇게 으깨놓은 느낌이잖아요. 그거 말고 내추럴 와인을 드세요. 내추럴 와인을 먹으면 와인이 이렇게 상큼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맛있어요. 저 내추럴 와인에 빠졌습니다. 엑소 12월의 기적. 이 곡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거 라이브 무대 다 챙겨보고 그 뭔가 저는 이 벅차오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리고 어떻게 제목도 12월의 기적이에요? 12월에 뭔가 기적이라는 단어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걸 합쳐놓으니까 미쳤어요. 12월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2022년도 끝나가니까 영지의 2022년을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허영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20대 마지막 잘 보냈다. 뭔가 내가 나중에 마흔이 되고 쉰이 되고 했을 때도 쉰살이 되고 했을 때도 20대 이제 2022년을 생각하면 아 진짜 잘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 7년차인가 8년차인데 제가 언니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규현이랑 승현이랑 만났을 때가 언니들이 7년차였거든요 카라.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어떻게 7년 8년을 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언니들처럼 저렇게 이렇게 쭉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였는데 제가 그 연차가 지금 된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카라가 15주년을 맞아서 또 이렇게 컴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겹경사로 다 겹친 것 같아서 와 나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나 멋있다. 우리 멋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허영지 잘 살았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영지는 얼주가 회원이다. Yes or no.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샤츄예요. 아 그 예스네요. 얼주가 회원이다. 예스. 얼어 죽어도 아이스티에 샤츄가. 제가 여러분 좋은 소식 있습니다. 아샤츄를 모든 멤버들한테 전파를 해서 멤버분들이 이제 지금 아샤츄만 찾고 어제도 마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니콜 언니가 계속 아샤츄가 먹고 싶다. 아샤츄가 먹고 싶다. 옆에서 계속 이럴 정도로 제가 아샤츄 회원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번외 질문. 영지는 얼주코 회원이다. 얼주코가 뭐예요? 얼어 죽어도 코인? 아... 아니요. 저는 얼죽 패예요. 얼어 죽으니까 패딩. 다음 노래 공개하겠습니다. 카라의 세상 속으로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제가 희망 찾은다고 해야 되나? 12월이 어떻게 보면 1년의 엔딩 느낌이지만 그 가사 중에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 이런 게 많이 없다고 느껴지시고 뭔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듣고 뭔가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이제 2023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벅차오르고 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네, 세상 속으로 카라 준비했습니다. 카라 멤버들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면 겨울 제주도 한 달 살기 대 일주일 겨울 캠핑 겨울 제주도 한 달 살기. 왜냐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을 살게 해주겠대요. 일 안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멤버들과 소소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소소한 거? 왜냐면 저희가 소소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멤버들이 승희 언니 빼고는 다들 술을 그래도 해서 정말 저희는 소소하게 맨날 뭐 끝나고 한 잔씩 가볍게 마시고 그러면서 수다 떨고 이런 게 너무 소소한 행복이어서 사실은 저는 소소한 행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행 가면 누가 나서서 계획을 짤까요? 하나 둘 셋 승현 언니! 이번에 저랑 지영이랑 승현 언니랑 유니버셜을 갔다 왔습니다. 그 맘마 때 그때 모든 스케줄과 티켓과 티켓 인쇄까지 그리고 딱 이쁘게 접어서 가져온 분이 승현 언니입니다. 슈퍼 제이 승현 언니입니다. 사랑합니다 팀입니다. 자, 이 노래를 추천해주신 분은 그 카라의 니콜 언니입니다. 이 사랑합니다 팀 선배님 노래를 언니가 저한테 분명히 이 노래도 겨울에 나왔어 엄청 추울 때 나왔다고 라고 해서 방금 검색을 해봤어요. 사랑합니다가 언제 나왔나. 그때 2003년 3월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3년에는 꽃샘추위가 한창일 때 그때, 그니까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추위가 좀 덜해진 거지 그때 2003년에는 눈이 서울에 여기까지 쌓이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 기억이 맞아요 여러분. 자, 이걸 보고 있는 03년생들 네, 2003년에 추웠습니다. 자, 이렇게 영지의 윈터 러브 플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딱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장. 영지와 함께한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좀 즐거우셨나요? 카라의 노래와 제가 추천한 윈터송 같이 들으면서 올 겨울 그리고 남은 2022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라의 허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